진도는 거의 초반부예요. 화원경 초발신 공도품 그 경전 자체로만 놓고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화원경 일지를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지에 대해서는 많이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보고요. 바로 오늘은 또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화원경 초발심 공덕품에서 초발심이라는 게 초발심을 좀 다시 한번 보고 가면요. 며칠 전에 그 스타필드로 저희 학장분들과 영화 보러 갔는데 분수대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여섯 줄기만 그리자고요. 맞나요? 다섯 개인데요. 아, 요렇게 한 줄기입니다. 네. 물이 콸콸콸콸 이제 이게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한 여덟 줄기가 팍팍 솟구치는데 이게 제가 보면서 발보리심이 저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 육바람일의 마음이 막 여섯 줄기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터져 나오죠. 분수대의 물을 보면 콸콸콸콸. 이렇게 터져 나온다고 보시면 좀 이거 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운 마음에서 발출한다. 보리심이 발출한다. 저게 계속 솟구치니까 아, 내가 육바라밀 닦아야겠다. 육바라밀 잘해야겠다. 육바라밀을 궁극의 경지까지 닦아서 위대한 보살 부처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샘솟는다는 거예요. 샘솟는다는 게 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 샘솟는 경지가 일찍 가야 제대로 샘솟아요. 잠깐 샘솟는 것도 샘솟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발보리심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부의 발보리심이 있어요. 범부의 발보리심은 그냥 이런 진리를 처음 믿어가지고 마음에서 뭔가 솟구칠 때, 아, 나 진짜 이거 잘해보고 싶다. 뭔지는 모르지만 나 보살 왠지 땡긴다. 이런 것도 보리심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범부도 또두 가지 나눠요. 참나 체험이 없는 보리심이 있고 참나를 체험할 때또 여러분 엄청난 게 솟구칩니다. 이 길이야 하고 그 순간만큼은 야, 모든 걸 걸고라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참나 체험만 와도 사실은 보리심이 발동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리심은 견성해야 지금 참나 체험이고요. 참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체험만 있으면 안 되고 플러스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란 건 뭘까요? 아공의 진리, 법공의 진리, 구공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 일지부터 십지까지는 그럼 뭐 합니까? 구공의 진리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구공의 진리는 내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는 진리죠. 자, 그거를 펼쳐서 쓰려면 얼마나 무궁무진할까요? 모든 일을 육바라밀로 읽어내고 육바라밀로 해결해가는. 그래서 구공이 점점 심화돼가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육바라밀 있다로 끝이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육바라밀에 맞게 우주에 어디 가서도 다 풀어낼 수 있으려면 구공에 대해서 더 깊어져야 되니까 그냥 구공에 대한 보편법칙 근본 원리는 일지보살이면 압니다만 이제 구공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육바라밀을 어떻게 적용할지 거기서 보편법칙 거기서 육바라밀의 원만한 적용에 대한 무슨 근본 원리까지 다 이렇게 원만하게 여러분 이해가는 과정은요 또 끝이 없는 과정이 있겠죠. 구공을 펼쳐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구공까지는 알아요. 즉내 안에 육바라밀 있다까지 아시면 일지는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솟구치지 않겠어요? 보리심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겠어요?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나를 끌고 갈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자, 그럼 견성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주보살의 견성은 참나에 안주합니다. 그런데 일지는요, 보리심에 안주합니다. 일주부터 보리심이 양심이에요. 일찌 가야 양심에 안주합니다. 일주부터 참나에 안주하지만 일찌는 가야 양심에 안주한다. 이 소리, 왜이 구분을 왜 하느냐? 자, 일주보살은 잘 아시겠지만 법공까지 체득하고 이해하고 참나 안에 안주해 있는 분이 일주고 구공까지 체득하고 이해하고 참나에 안주해 있는 분들은 그때는 똑같은 참나지만 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바라밀, 보리심 하면 여러분 무조건 육바라밀을 생각하셔야 돼요. 외우세요. 보리심 하면 육바라밀의 마음입니다. 육바라밀이 원만한 마음입니다, 보리심은. 그리고 흔히 참나, 제가 참나랑 보리심 구분했을 때 참나는요, 공적 영지의 마음입니다. 공적
영지. 자, 공적한 부분은 선정바라밀과 통하고 신령한 알아차림은 지혜랑 즉 반야바라밀과 통하는 거죠. 통하긴 한데요. 영지 자체만으로 반야바라밀을 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지는요. 참나는 원래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정만 깨달아도 어떻게 했어요? 참나는 알아차리니까 선정만 얻어도 참나는 텅 비어서 알아차린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반야까지 다 얻었다고 말하긴 힘들어요. 선정만 얻어도 참나는 알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선정 안에 원래 지혜의 요소가 있는 거를 우리가 영지라고 하는 거니까 반야랑 통해 있긴 하지만 이 영지가 밖으로 나와서 개념까지 다 이해할 때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선정과 반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지금 반야를 다 설명한 건 아니에요, 영지가. 이해되세요? 참나는 원래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만 닦아서 참나만 만나도 참나는 원래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때도 참나는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이때도 그러면 선정과 반야를 다 닦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왜? 아공, 법공 진리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저 때는. 그냥 참나를 만났을 뿐이지. 요건 구분하세요. 참나는 원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반야의 요소긴 하지만 반야바라밀이 좀 원만해지려면 그 알아차림으로 아공, 법공, 구공까지 알았을 때 우리가 반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공, 법공, 구공을 우리가 몰라도 일단 내 안에서 참나는 알아차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야의 요소도 있긴 있다,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라고는 알지 마시고 공적 영지에는 선정과 반야의 요소가 있다. 요거는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 요소를 갖고 있고 이 영지를 가지고 아공, 법공까지 이해했을 때 사실은 제대로 이제 반야바라밀을 닦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나에 안주했다는 거는 공적 영지에 안주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이 안에 선정과 반야 요소가 다 있으니까. 즉 일주보살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잘합니다. 단 반야바라밀이 구공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아공, 법공까지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나를 탁 체득하고 일주보살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건 알아요. 자, 참나를 깨달았다. 아공. 에고가 전분제하고 살다가 참나 귀한 줄 알았다. 참나가 나의 본질인 줄 알았다. 아공. 법공. 참나 관점에서 보니까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이더라. 왜? 지금 이게 어떻게 너 작용이라는 거냐? 이것도 내 오감에 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이 자체는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펜은. 저한테 전해오는 촉감, 이 색깔 정보, 촉감 정보가 제 뇌에서 재구성해서 지금 이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냄새도 맡으면 향기까지. 정보가 자꾸 추가되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여기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 마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오감을 제가 보고 있어요. 오감에 나타난 색깔, 소리, 뭐 냄새, 맛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전부니까 알고 보면 일체가 참나 작용이더라. 이게 법공입니다. 아공, 법공. 요 정도 알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알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아시면 세계적인 도인이 되실 수 있어요. 구공까지 아는 도인은 제가 못 봤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구공을 설명하는 도인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견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직 못 찾아서 더 찾고 있어요. 어딘가 있겠지 하고 찾고 있어요. 안 찾아져요. 잘. 내 안에 사랑이 있어. 좋은데 들어가 보면 이런 분 또 법공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공 단계의 사랑, 법공 단계의 사랑, 범부 단계의 사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한다고 다 구공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주의 본질이 이렇게 여섯 가지 바라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꿰뚫어 보고 사랑을 얘기하는 분을 못 봤다는 게 제가. 이거 멋있지 않나요? 제가 SF 영화에 이런 로고를 자주 쓰더라고요, 진짜. 예전에 발레리안인가? 거기서도 나오고 이번에 맨인블랙 봐도 또 이게 로고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뭐죠? 이렇게 돌리는 거. 육바람을 딱 돌려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저 이거 로고로 할까 봐요. 갑자기 제가 강의하다 로고를 만들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뭔가 그럴싸하죠. 육바람. 아래에서 육바람. 근데 이게 영화 보다 보면 자주 나와요. 이 로고가.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런 배지 하나 만들어서 달고 다닐까요? 저희 SF적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 이거를 선명히 이해하는 경지라는 게 쉽지 않다. 지금 참나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더더구나 어려운 얘기다. 참나 있다는 것만 알아도 전 세계적 도인이다. 지금 인도에서요 최고 사실 도인 소리 듣는 그런 마하르시가 가르친 게 딱 이겁니다. 에고의 세계, 너가 사는 에고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참나의 세계가 있다. 자, 이게 아공입니다. 나는 에고가 아니라 참나다. 두 가지만 알으라 그래요, 마하르시가 제자들한테. 나는 참나다. 그리고 참나가 우주다. 내가 사는 우주는 다 에고의 세계니까 나, 여러분, 에고가 없다면 이 우주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무실 때 에고 없죠? 그때는 우주가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계실 때 여러분 마음에 우주가 안 나타난다고요. 에고가 작동 안 하니까. 에고가 작동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주가 나타납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마음이 부풀어지면서 생각, 감정, 오감이 시간, 공간, 이원성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꽉 채웁니다.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있지 않나요? 라는 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서는 안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 우주만 가지고 관찰하시라고요. 여러분이 100% 확인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경험하신 여러분 마음의 세계예요. 자,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명한 거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여러분 빠지면 여러분이 경험한 우주는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기 백두산 객관적으로 있지 않나요? 내 마음에 들어온 백두산이에요. 내가 본 백두산이고 내가 알아차린 백두산이고 내가 이해한 백두산이에요. 객관적 백두산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나 관점에서 봤지, 항상.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겁니다, 모든 거는. 그래서 예전에 선사님들이, 고승들이 내가 나타나서 우주가 나타나고 내가 사라지면 우주가 없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죽었다고 우주가 사라지질 않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죠. 범부 입장에서는. 자, 참나 깨달은 참나의 입장에서는, 참나 입장에서는 참나가 알아차려서 우주가 존재하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 그게 진짜 온 우주가 돼요. 마음이 우주라는 걸 더 실감하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인식되는 세계가 우주의 전부 아닙니까? 에고가 알아차린 곳이 우주 전부예요. 뭐로 우주가 채워져 있냐? 생각, 감정, 오감으로요. 뭐로 구성되어 있냐? 시간, 공간, 그리고 주객의 이원성, 주객의 나와 남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깨는 순간 이게 탁 펼쳐져요. 주무시면 다시 참나로 돌아가요. 잠에서 깨면 다시 빅뱅. 하루하루 우주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만 가르칩니다. 인도에서 도인되는 법 간단히. 내가 참나라는 걸 알아내고 시공에서 벗어난 시공 주객이 없는 참나라는 걸 알아내는 거고 나아가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나가 우주로 참나가 우주다. 참나에서 우주가 나왔다는 거 알아내시면 이게 베단타 철학의 핵심입니다. 베단타 불이론. 일체는 브라만의 작용이다. 그래서 내가 내 참나를 찾았을 때는 이게 아트만이 되고 아트만에서 우주가 나오는 걸 알면 이 아트만이 브라만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신이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범아 이려 사상이라고 그래요. 브라마, 아트마가 하나다. 불교에서 범아 이려 그러면 아우 그 뭔가 모자란 철학인 줄 알아요. 제가 장담한 건데 여러분 지금 불교 신자들 중에 마하르시 경지에 간 사람 없습니다. 제가 못 봤어요. 이 정도 참나와 열반에 대해 이해한 양반 못 봤는데 범아 이려, 아우 아트만, 아우 불교는 무한대. 무하죠. 에고를 날려버리는 사상이 힌두교이기 때문에 무한이 뭐니 하는 것도 다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제법 무아예요. 마음법은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왜? 다 아트만의 작용이거든요. 이거 이해 못 하시면 불교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가 법공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알면 여러분, 이 정도 아는 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하세요. 좀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세계 시장도 좀 돌아보고 장사하세요. 막 완벽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나 완벽한 제품 만들기 전에 안 팔 거야 시장에. 아니 지금 시장 수준이 지금 여기에다가 귀만 좀 달아서 내놔도 지금 대박이나. 우와 귀 달린 이건 또 처음이다. 한 걸음만 앞서가시라고 한 걸음만. 남들 귀 없는 빵 팔 때 귀 달린 빵 팔아가지고 한 걸음 앞서 나가시. 뭔가 한 걸음 앞서 나가실 생각을 해야죠. 지금 세계가 이 정도가 지금 최고 영성이라고 아는 시대라.
한탄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왜? 4대 성인들은 이 정도 알아내서 4대 성인 된 분이 없어요. 구공을 알아냈지. 사랑, 자비, 지혜, 정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성인 됐지. 일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다 정도 얘기해가지고 성인된 소리 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도 없다는 거. 자, 근데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 이 정도 안 하고 이 우주를 굽어볼 정도가 되지 않고서 무슨 수로 우주가 육바라밀로 만들어졌느니 뭐 하느니 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저기 안드로메다 저편까지 안 가보시고 어떻게 온 우주가 육바라밀로 굴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얘기를 하고 지혜, 정의, 사랑, 예절 이게 우주의 진리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철학자들은 참나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알아요. 시공을 떠난 차원에서 보니까 시공 안의 차원이요. 자, 내 마음만 들여다봐도 다 알아요. 왜? 내 마음을 벗어난다는 거는 시공을 초월해버린다는 거예요. 시공 초월한 참나 차원에서 보면 시공 안에서 놀고 있는 내 마음만 봐도 에고의 속성, 우주의 속성, 4차원 시공간, 공간 3차원과 시간 1차원 합쳐서 4차원 시공간 세계가 그 에고의 세계죠.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우주적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공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여러분이 양심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건 엉터리입니다. 하지만 아주 엉터리는 아닌 게 유치원생도 양심은 또 알아요. 자, 유치원생도 아는 게 양심이고 제대로 알기로는 성인들도 어려운 게 양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저는 법공을 모르니까 양심 분석하지 말까요? 하셔야죠. 왜? 여러분 안에서 발보리심처럼 본부도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육바라밀이 샘솟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못 알아채셔서 그렇지 샘솟고 있어. 그러니까 찜찜하고 날마다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답답한 게 생기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부 차원에서의 양심의 작용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덕이 쌓여서 아공, 복공,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궁극의 아공, 복공까지 깨닫고 나면 여러분 마지막 구공의 열매를 얻으셔야 돼요. 우주의 진리는 뭐다라고 이게 박사 논문입니다. 박사 논문이 안 나오면 박사가 못 돼요. 박사 수료, 논문 안 쓰고 계속 버티시면 오랜 세월 수료로 가죠. 학위가 안 나오죠. 오래 버틴다고. 어떻게 해야 나오죠? 결론을 내야 나와요. 그 결론이 뭐냐?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고 온 우주 최고의 진리가 육바라밀이다 이 소리가 나오려면 여러분 마음을 재료로 해서 여러분이 4차원 시공간을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참나의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벗어나지 않으면 관찰이 안 됩니다. 안에서 연구하면 에고가 연구해버려요. 에고가 연구해서는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와요. 이게 골자예요. 그래서 일주보살의 발심은 참나에서 우주를 굽어보면서는 연구해요. 하지만 아직 결론이 뭐가 안 나왔어요. 육바라밀이 답인지는 안 나오고 참나가 내 참나가 이 에고로 이루어진 온 우주 내 마음 내가 사는 이 우주를 에고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참나가 만들었다까지는 압니다. 그러고 참나에 안주하니까 이분은 자유롭죠. 그래서 절에서 확철되어 했느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심에 안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이 아까 일체 우주가 참나 작용인 줄 아는 분이 끝없이 자기 내면에서 울려오는 참나의 신호를 연구하다 보면 어떨 땐 참나가 보세요.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알고 사는데 어떨 땐 참나가 자명하다고 그래요. 어떨 땐 찜찜하다고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 깨어있으니까 참나에서 신호가 온다는 건 압니다. 법공도인들은 알아요. 자명 신호가 와요. 참나로부터. 에고의 소리가 아니에요. 참나로부터 신호가 와요. 이렇게 하면 찜찜이 와요. 이렇게 하면 자명이 와요. 소크라테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명 찜찜 신호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4대 성인이 되는 거예요. 4대 성인 되는 요결은 간단해요.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예수가 됐는지 얘기하는 게 나와요.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이다. 내 뜻대로 안 했고 아버지 뜻대로 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최고 신법이에요. 지금 우리도 다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 다 성인입니다. 문제는 아버지 뜻이 안 들려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버지 뜻을. 도통 의중을 모르겠는가? 이런 마음으로는 계속 우린 삽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공 상태에서 여러분이 삽질을 하다 보면 그냥 삽질이 아니라 뭔가 감이 와요. 내가 자꾸 어긋나고 있다는 감과 제대로 가고 있다는 감이 더 선명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짓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날 선명하게 내 안에 육바람이 있다는 게 알아져요. 의심할 수 없이.
온 우주는 이걸로 선악을 따진다. 이거 육바람을 어기면 악이요, 지키면 선이다. 그래서 이 이후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면 여러분이 안주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리심은 이때부터는 여러분 안에서 육바람일의 여섯 물줄기가 콸콸콸 쏟아나오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일부만, 일부는 꺼져 있고 일부만 막 발출되는 격이면 이때는 온전히 발출돼요. 그때가 진짜 초발심이에요. 그래서 일지 초발심이 진짜 초발심이고 그 이후에 더 끝내주는 발심이 있어요. 팔지 발심이 있어요. 팔지 발심. 팔지 발심은요. 팔지 발심은 그래서 일지는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처음으로 제대로 터져나왔다. 팔지는 초발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팔지는 어떤 발심이 되냐면 그 육바라밀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이제 예수님의 경지입니다. 팔지 이상은. 참나의 뜻대로 내가 완전히 살아버릴 수 있게 될 때 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는 그대로 구현돼 버려요. 그러니까 온전히 구현되는 발심이 이루어지는 게 팔지부터. 그리고 완전한 극치, 구경의 발심으로 부처의 발심, 성불의 발심을 전지전능한 육바라밀의 작용, 우주적 작용 이걸 이제 궁극의 목표로 부처의 경지, 성불의 경지로 잡아놓는 그때의 발심. 부처 완벽한 전지전능한 경지에 이른 부처님 마음 안에서 육바라밀이 샘솟는 거는 전지전능하게 터져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불교는 한 다섯 가지 발심을 얘기해요. 더 들어가면 범부도 아까 제가 둘로 나눌 수도 있죠. 사실 한 여섯 가지 나눌 수도 있어요. 범부도 참나 알고 발심하는 거랑 참나 모르고 발심하는 게 참나는 모르는데 내면의 육바라밀에 이끌려서 발심이 된 게 있고 참나 알면서 이제 발심이 되는 게 있고. 처음 참나 체험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체험하신 분들은 뭘 잘 몰랐어도 처음 참나 만났을 때 있죠. 그때 발심이 또 있고 참나도 알기 전에 왠지 이게 진리 같아 해서 끌릴 때의 발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발심은 이제 일지 초발심이 제대로 초발심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제가 요 뒤에 요거는요. 여러분 요 자료 있죠? 요 자료는 지금 수신결 책에 들어갈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미리 수신결 책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수신결 책에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한번 보시죠. 자, 선정과 정진 바라밀이 이게 오행에선 토입니다. 봄의 목기운은요 보시 남을 나처럼 생각해서 남을 이롭게 해주는 거고요. 계율은 남한테 패끼치지 않는 겁니다. 금기운. 금이 서늘한 쇠기운이에요. 딱 끊을 건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목기운은요. 봄기운이요. 봄. 막 주고 싶은 기운. 주고 또 주고 해도 아깝지 않은 기운. 요거는 죄는 엄단하는 기운. 자, 수기운은요. 수기운은 물은요. 밖으로는 드러나는 게 없는데 안으로는 아주 무섭죠. 그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반야. 행은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데 안은 무섭다. 양기가 서리고 있다. 불은요. 궤도 리궤가 이러죠. 밖으로는 환한데 안은 어둡죠. 불이란 게 그래요.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인욕입니다. 불기운. 물기운은 궤가 그래서 반대예요. 겉은 음인데 속에 양이 들어있어요. 속으로 판단만 하지 밖으로는 안 나와요. 요건요. 밖으로 표현하느라고 속이 비어있습니다. 밖으로 표현하는 게 위주해서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인욕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조화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반야, 알면 반드시 실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괴가 딱 맞죠. 서로 균형을 이루죠. 자, 사랑할 때 사랑하되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해야 돼요. 사랑만 해주면 망칩니다. 방종해지고 또 자꾸 계율만 들이대면 처벌만 하려고 하면 살벌해져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선정,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깨어 계시고 그 다음 어때요? 깨어 계시고 반야와 인욕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참나각성이라고 하죠. 참나를 깨닫는다면 참나각성을 먼저 하면 참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한 만큼 내 마음에서 수용을 하고 그렇죠? 수용을 해서 뭐를 해요? 사랑하거나 계율을 지키는 거죠. 지금 계정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선정을 닦아가지고 자 선정을 닦아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선정 이렇게 썼던 건데요. 선정 요거는 뭐죠? 지혜.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은요? 계율에 해당돼요. 자 보세요. 행적인 겁니다. 깨어서
이치를 알고 나면 반드시 실천해야죠. 첫 번째 실천이 인욕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그 다음에 베풀 건 베풀어주기. 그리고 지킬 건 확실히 지켜주기. 계율로 상징되고 있지만 실천이다. 이거. 이래죠. 실천적인 부분. 근데 이제 제가 왜 쓰려다 말았냐면 이 계율하고 또 이거랑 헷갈리셔서 계율은 여기인데 왜 여기다 계율이라고 하는. 실천이란 뜻이에요. 자, 깨어있기. 공부는 삼학이 중요합니다. 삼요소. 깨어있기. 참나 안에서 깨어있기. 선악을 옳고 그름, 진리를 판단하기, 실천하기. 그 실천을 하려면 자 보시, 인욕, 지계가 다 어우러져야 원만한 계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정해로만 말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정의 확장판이 육바라밀이에요. 계정해를 확장시켜놓은 게 육바라밀. 계정해만 강조하면 포함이 안 되는 사랑도 넣어주고 인욕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지만 결국은 이 계율을 잘하기 위해서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계정해로 따지자면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보시 인욕을 더 추가해가지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추가됐죠? 선정만 있지 않죠? 여기 정진이 또 추가됐어요. 정진. 쉬지 않고 나아가라. 예, 그래서 육발, 이 삼학의 세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가지고 육바라밀로 확장된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선정과 정진 어떻게 돌아가나요? 어떻게 균형을 이루나요? 여러분 선정은 참나 각성이죠. 참나를 깨치고 나면 참나는요. 참나는 영원한 현존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참나는 원래 성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나만 깨쳐도 어떻게 해요? 선정만 깨쳐도 거기에 정진의 요소가 있어요. 오직 모를 뿐 하면 오직 할 뿐도 들어있는 거예요. 참나는 오직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반야의 요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를 반야는 이쪽 가야 제대로 반야가 구현되니까 선정 안에 이미 반야 요소도 있습니다. 사실은 선정은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자 알아차림이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지적인 요소 반야 요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알면 사실 여러분 뭐 더 아실 건 없어요.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은 이 두 가지는 육바라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정의 싸구문을 닦아가는 중에 일주보살은 선정과 지혜만 잘 닦이면 돼요. 선정에 잘 들면 정진의 요소도 있는 거고 반야를 잘하면 반야라는 건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는 건 진리를 수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욕의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포인트가 일주보살은 선정과 반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 잘하고 아공복공 잘 깨뚫어 아시면 여러분 나머지 육바라밀의 요소도 어느 정도는 갖춘 일주보살이 돼요. 원만하진 않지만 원만하게 하려면 일지보살이 돼야 되고요. 참나의 고요함으로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선정바라밀을 닦으면 평정심이 쉬지 않고 흐르니 정진바라밀이 이루어지고 이해되시죠? 선정을 닦으면 정진도 따라옵니다. 참나가 쉬질 않거든요. 자, 참나의 자명함으로 반야로 진리를 인가하면 인가한 진리를 수용하는 인욕바라밀이 닦이고 아공, 복공, 구공을 인가한 만큼 남에게 보시를 베풀고 스스로 계율을 지키는 힘이 커지니까 보시바라밀과 그 인가한 진리에 따라 남을 사랑하는 보시바라밀과 인가한 진리에 따라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는 지계바라밀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해보면요. 정의 쌍운이 이루어지면 제가 이렇게 그림에 포인트를 줬죠. 참나의 고요함이 늘 흐르니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 고요함과 정진바라밀 쉬지 않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 지금 가운데가 먼저 확립이 돼야죠. 자 오행을 두루 원만하게 하려면 이 오행 안에 지금 육바라밀이 들어있는데 같은 토기운인 선정과 이 정진을 처음에 먼저 잡자고요. 중심을 잡자고요. 공부할 때 선정을 닦으면 참나가 쉬지 않으니 정진바라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참나의 현존 안에 안주하여 일체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늘 지켜줍니다. 자,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튼 참나의 고요함이 늘 흘러가지고 이루어지고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참나 현존 안에 안주하여 일체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참나의 자명함이 늘 함께하니 일체 마음법이 참나의 나툼이라는 법공의 진리를 인가하는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지고 반야에서 먼저 뭘 알아요? 일체가 참나작용이지 하는 법공을 알고요. 그리고 진리를 수용하는 인욕바라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수용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건 다른 덕목이에요. 자 여러분
판단하는 거는 반야의 덕목이에요. 일체가 자 참나 입장에서 내 에고의 세계를 바라보니 일체가 참나 작용이구만 하고 판단하는 건 반야가 하면 그러네 하고 수용을 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적용부터 이미 실천이에요. 그래서 인욕은 실천이에요. 이미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한 거를 받아들여 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개발서 보고 해도 자기가 잘 개발 안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인욕을 안 해요. 재밌구만, 옳구만 하고 책 덮으면서 사라집니다. 그 지혜가. 자, 책 덮기 전에 그 지혜를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인욕이에요. 자, 나는 하기 싫어요. 치욕스러워요. 남의 논리를 따라간다는 게.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맞아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게 이게 인욕입니다. 그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욕부터는 실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반야 법공이 옳다는 거 알아도 진실을 인욕이 수용 안 해주면 여러분 삶에서는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참나가 보내는 자명찜찜의 신호를 이해할 때 참나의 뜻이 육바라밀의 구현임을 자명하게 우리가 인갈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구공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구공까지 더 나아가 보면요. 참나가 보내는 자명찜찜의 신호까지 이해하면 여러분 구공까지 나아가는데 자, 이거 구분하세요. 법공은 일체가 참나의 나툼이더라 작용이더라 아는 거 아는 거고 법공은 그렇고요. 구공은 자찜 신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에 가면 공부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아내려고 공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내려고 공부하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르마의 명령 다르마가 어떻게 살으라고 나를 인도하는지 어떤 게 선이라고 나를 인도하는지 알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못 가시면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지에서 멈춰버리면요. 여기서 멈추면 큰 도인이 안 나오고 잘못하면 여기서 탈선하면 더 무서운 소시오가 됩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있는 소시오는 죄의식도 없어져요. 잘못하면. 그러면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지만 잘못하면 그렇게 되고 여기에 잘 머문다고 해도 일체가 참나의 나툼인 줄만 알고 살지 아버지 뜻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구공까지 가줘야 뭐가 선인지 자명하면 선이고 찜찜하면 악이잖아요. 선악 구분을 이때 가야 해요. 그 전에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되게 반딧불 같은 걸로 뭘 비춰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법공까지 닦은 이를 광명한 정신의 빛으로 선악을 판단해보면 이제 선명해지거든요. 참나의 빛으로 선명하게 선악을 판단하며 사시는 거는 일지보살 가야 가능하다. 이때 돼야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후대 학자들은 여기를 초발심으로 봤어요. 화엄경에서는 이거를 초발심으로 봤는데 뭔 차이인지는 아시겠죠? 참나에 안주했다는 것만으로 내 안에 참나의 선정과 그 정진력 그리고 그 법공까지 꿰뚫어보는 반야가 늘 샘솟을 거 아니에요. 육바라밀 중에 일부가 늘 샘솟으니까 여기도 초발심으로 보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주장하지만 선정과 반야가 중요하니까 정의 쌍수가 이루어지면 일주인데 그럼 얼마나 이미 초발심이 자꾸 샘솟지 않겠는가. 이미 이것도 초발심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화엄경은 육바라밀이 다 샘솟아야 진짜 초발심이고 이러면 정의 쌍운에 대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덕해 쌍운이랍니다. 자, 해는 반야고 덕은 나머지 다섯 바라밀을 다 총칭해서 다 공덕 쌓는 거거든요. 나머지 다섯 바라밀은 실천이잖아요. 반야 빼고는. 그래서 덕해 쌍운 이거 외워두세요. 덕해 쌍운이냐 정해 쌍운이냐. 명상 잘하고 명상에서 아공 복공 잘 꿰뚫어보는 정해 쌍운이냐. 구공까지 지혜가 달라요. 대신에 이름은 같지만 육바라밀까지 선악의 기준까지 꿰뚫어보면서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냐 요 두 개의 초발심이 지금 불교 이론에 있습니다. 저는 화엄경을 일지를 초발심으로 봤다는 그 입장에서 푸니까 지금 다른 데랑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초발심 공도 품은 이걸로 풉니다. 요 정도만 알면 초발심이지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다르게 보는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왜 이게 다 원만해야 초발심이냐? 여러분이 선정과 반야를 얻었을 때는 선정바라밀로 정진력도 추가로 얻을 수 있고 반야바라밀로 인해 법공까지 꿰뚫어 본 것만으로 여러분
복공을 인욕을 해줘야 되니까 인욕까지도 닫고 있다. 사실은 육바라밀 중에 꽤 닫고 있다. 사실은 선정 반야만 닫고 있다고 주로 얘기하지만 선정 안에 정진 있고 반야 안에 인욕이 있으니까 사실은 한 네 가지 덕목을 그래도 닫고 있다. 원만하진 않지만 왜 원만하지 않냐? 아직 구공을 모르니까 내 안에 육바라밀 있다는 거 모르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기 참나의 나툼이란 것까지는 알면 일주보살이고 육바라밀의 구형까지 알면 일지다. 요건 구분하고 보시고요. 그래하여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베풀어주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자는 보시와 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세요. 자 보세요. 참나각성을 했죠. 참나각성 선정과 정진은 참나각성의 덕목이라면 참나각성을 했죠. 반야 지혜를 얻어서 수용했죠. 지혜를 얻었죠. 핵심이 지혜죠. 지금 지혜를 얻어서 수용했죠. 남에게 사랑과 정이지만 핵심은 사랑이죠. 남을 사랑해줬다. 자 참나각성에서 지혜와 자비가 갖춰지면 여러분 이게 육바라밀이 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 두냐 따라 여섯 가지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참나 안에서 지혜와 자비가 갖춰진 존재가 되면 이게 일지보살이다. 일지보살은 안에서 늘 참나의 현존이 흐르고 뭐가 나온다고요? 지혜가. 아공, 복공, 구공의 지혜가 솟구치고 또 남에게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크게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샘솟는다. 그러니까 일지만 되면 왜 초발심인지 아시겠죠? 일지 전에는 이 중에 일부만 샘솟아요. 선정과 지혜만. 늘 참나가 현현하면서 참나가 늘 현존하면서 참나가 쉬지 않고 늘 아공 복공의 지혜가 내 삶을 인욕, 내 삶을 이끌고 있고 내 삶의 수용이 돼서 내 삶을 이끌고 있고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죠. 자 일주보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참나의 현존 안에서 정진하면서 늘 참나의 현존 안에서 정진하면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임을 알고 그걸 수용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오늘 강의 듣고 여기서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걸 순간적으로 느꼈다 하더라도 수용 안 하시면 여러분 삶에는 아무 변화 없죠. 나가시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실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잊어버려요. 뭔가 감동은 왔는데. 자, 저걸 수용 안 해줘서 그래요.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면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여기 신천도 참나의 작용이요. 오늘 여기 시간도, 토요일도 참나의 작용이요. 공간도 참나의 작용이요. 버스도 참나의 작용이고 지하철도 참나 작용이고 신나서 노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고 또 어딘가에 또 실연 싸우고 있는 커플도 있겠죠. 누구 하나 또 오늘 울고 있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고 지금 다 이렇게 보이시겠어요? 이게 수용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삶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잠깐 즐겁고 끝나요. 그것도 귀합니다만은 그래서 일주보살이라는 건요. 그게 안주됐다는 거죠. 안착했다. 일주보살 경지를 상상해 보자고요. 마하르시나 저기 선승들은 이렇게 살았다고요. 깨달은 선승들은 일체를 주인공의 작용으로 알고 주인공한테 다 맡기면서 사시는 거예요. 왜 그걸 수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겠죠. 인생이 달리 보여요. 이 정도가 일주보살인데 여기 지금 빠진 게 뭐예요? 육바라밀이 빠져 있어요. 일체를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참나한테 맡기면서 처연하게 살아가실 수는 있는데 항상 선만 하고 악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선악의 기준을 아직 모르시고 그래서 그 일주보살이 더 열심히 반야를 닦아서 이 반야가 법공에서 나아가 육바라밀을 자명찜찜의 신호까지 육바라밀로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보시와 지계가 탄력 있게 작동됩니다. 이제 남에게 뭘 줘야 할지 남에게 뭔 짓을 안 해야 될지가 선명히 파악이 되니까 줄 거 줘버리고 안 할 거 안 해버려요. 자. 일지보살의 경지입니다. 참나의 현존이 쉬지 않고 정진하면서 내 안에서 지켜주고 반야가 내비게이션처럼 늘 선악을 판단해주고 그걸 늘 수용하고 그래서 남한테 사랑할 거 사랑하고 정의로울 거 정의롭고 하지 말 거 하지 말고 할 거는 꼭 하는 삶을 살아버리면 이분은 이미 사실은 부처를 닮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일지보살은 이미 성불했다는 주장이 화엄경에 계속 나오는 건데 왜?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가 터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보리심이 제대로 터져버렸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이 사람의 삶을 이끌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부처나 진배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대로만 가면 부처니까
이미 톨게이트는 통과했으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고 외길인 톨게이트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 톨게이트를 가정하면 거길 통과한 거예요. 이 양반은 되돌릴 수도 없고 이미 그냥 성부를 향해 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끝났다. 이 사람은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끝났다. 이미 부처다. 부처가 되는데 시간 문제인데 화엄경 사상에서는요. 어때요? 찰나가 영원이고 영원이 찰나입니다. 이 양반은 이제 영원히 달리면 부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 한 찰나에 이미 부처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시공을 초월해서 화엄경을 보기 때문에 참나의 눈으로 시간 공간이 전체가 사실은 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4차원 시공간을 굽어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화엄경은요. 찰나가 영원이고 티끌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관점이니까 여러분의 이제 막 터져나온 이 작은 육바라밀 안에서 부처의 육바라밀을 보니까 성불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량겁을 닦아서 성불한다 하더라도 무량겁이 찰나니까 이미 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성불했다. 이게 자꾸 화엄경 논리입니다. 이거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각주로 있어요. 제가 이전에 했던 화엄 일승 법궤도라고 의상대사 법성계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게 화엄 사상의 정수를 써놓은 건데 그 말이 왜 나올까요? 왜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찰나가 영원이고 그러니까 하고 결론이 처음 초발심했을 때 이미 부처다. 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논리가 지금 이 논리입니다. 여기다 하나 그려놓고 할까요? 자, 보세요. 요거 좀 더 보고 잠깐 쉬죠. 되게 어려운 거 지금 달려오셨는데 힘드시죠? 더러워서 일지보살을 내가 하든지 해야지. 뭐. 자극되시지 않나요? 내가 이 소리까지 듣고 일지보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딸 때 1종 그 트럭으로 땄어요. 스틱으로. 저는 2종 오토로 따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다 막 무조건 스틱을 몰아야지. 막 항상 극단적인 상황. 너 혼자 운전을 해야 될 그런 극단적 상황에 스틱이면 어떡하니? 막 이런. 사실 절대 일어날 일이 없었는데, 제 삶에. 그때는 속았죠, 제가. 지금도 후회해요. 아, 그때 오토로 딸 걸. 어차피 운전 안 할 거였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얘기 잔뜩 드러내놓으셨는데, 나 어차피 일지 안 할 건데, 거의 테러 당했다, 가서 막.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드러놓으시면 이게 막 무의식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게 일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길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비에 지금 여러분 가실 곳만 비추고 있죠. 근데 확 좀 뭐죠? 주변까지 좀 돌아보면 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죠. 근데 지금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요 몰라요. 큰 그림이 안 그려져요. 나는 어떤 길로 해서 내 목적지를 가는 거야가 안 보입니다. 눈앞에 우회전 좌회전만 보이니까 큰 그림도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회전하느냐 좌회전하느냐 또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큰 그림도 한 번씩 봐둬야 되니까 결국 이거 잘하면 끝이다. 우주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하면 끝입니다. 진리의 다른 뼈대가 있잖아요. 오행이 다예요. 이걸 우리 예전 선비들은 알아낸 거예요. 음양오행이 다라는 걸 알고 치고 나간 대승보살의 아주 그 전형입니다. 선비들은 참선비들만요. 좀 소시오 선비들도 많거든요. 빼고 참된 선비들은 대승보살의 모습이고 참선비들은 그대로 유마고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정도 꾸리고 벼슬도 하고 살림에 응거하면 도도 닦고 뭐든지 하는데 어디 가서도 인위이지만 합니다. 진짜 선비들은. 그래서 그게 대승보살도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비판하는 많은 부분들은요. 구공의 입장에서 법공도인을 까는 거예요. 사실은. 인위이지. 너 안에 있는 이니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공적영지 텅 비어있다고만 하느냐 왜 참나 안에서 안주한다고만 주장하느냐 왜 이니지는 안 하느냐 자꾸 유교의 불교 비판 핵심이 이거였거든요. 불시자편부터 해서 지금 이게요 지금 종교를 초월해서 보면 구공도인들이 법공도인을 비판한 겁니다. 선비라고 다 구공도인 아니에요. 하지만 구공에 대해서 유학의 정립이 잘 돼 있거든요. 그 이론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법공도인에 대해. 그러니까 유교가 불교를 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텅 빈 참나 있다는 거 알아낸 도인들한테 텅 비어 있지만 않고 그 안에는 이니지가 꽉 차 있다는 걸 안 사람들이 비판한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심지어 무슨 주장까지 하냐면 주자가 저기 당시 선승들을 비판할 때 저 선승들은 본성을
대충 봤다. 유사하게 봤지 본성을 제대로 본 건 아니다. 왜? 주자가 볼 때는 본성은 이니에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니에지를 말하는 고승이 없다는 거예요. 견성하고 나서는 공적영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비역, 통비역, 공적, 선정, 영지, 반야, 정의 쌍수만 주장하지 이니에지의 덕해, 이 지혜와, 보세요, 이니에지 지혜와 사랑, 정의, 예절, 성실을 말하는 이 지혜와 나머지 덕의 요소, 덕해 쌍원을 얘기한 사람이 없고 다 정해 쌍원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라는 건 선정과 선정 속에서 늘 알아차리면서 법공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니에지를 모르시네. 제강이 많이 본 분들은 이제 여러분 모르시면서도 비판할걸요? 어떤 선승 드라마만 보시면 아이고 저분이 구공을 모르네. 지금 여러분도 모르시면서도 아마 비판 나갈 겁니다. 알면 나가요. 그러니까 유학자들도 알고 하는 분 있고 모르고 하는 분 있겠지만 몰라도 비판이 나간 거예요. 아유 불교는 안 돼. 자기는 법공도 모르면서. 이런 선비도 있고 법공 구공까지 알고 비판한 선비도 있고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저 사람은 유교인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또 어떤 기독교 강의 들은 분들은 제가 기독교인이 유교를 강의하네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이 불교를 강의하네. 그러니까 제 강의 두루 들으시면 오해 안 하실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구공의 유교가 밝아요. 그래서 이 유교 경전도 꼭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료는 많을수록 좋죠. 우리가 공부할 때.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얘기 하나 드리고 좀 쉴게요. 여러분이 사는 차원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요렇게 그래야 맞겠죠. 그런데 지금 요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이게 답니다. 지금 보세요. 요 한 차원, 요 한 차원, 요 한 차원에서 여러분 3차원 공간에 살고 요게 요렇게 지금 과거에서 과거, 미래, 현재 요 차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 삽니다. 여러분 4차원 시공간에 산다는 건 여기까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덩어리입니다. 쪼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를 딱 붙잡으면요. 현재만 따로 뺄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가. 현재는 과거, 미래를 전제한 현재예요. 동서남북 중에 요 한 귀퉁이만 여러분 딱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동서남북 중에 한 귀퉁이. 자 여기 가운데 놓고 보죠. 가운데를 보면 요 한 점을 딱 붙잡은 순간 위, 아래, 동서남북, 상하 동서남북에 이 각 점들을 전제한 이거지 이것만 따로 있질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티끌입니다. 한 티끌이면 지금 여기서 상하 사방인데 상하 팔방으로 쪼개면 이게 시방이에요. 불교에서 시방우주. 시방 티끌 안에 시방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시방우주를 전제한 이 티끌이에요. 지금 먼지 하나가 떠나녀도요. 이 먼지 하나는 위, 아래, 좌우 해서 시방우주를 전제한 이 티끌이라니까요. 아래는 지구가 있고 위로는 어떤 은하계가 있고 좌우로는 어떤 은하, 어떤 은하들이 있는 이 티끌이지 그냥 티끌이 아니에요, 여러분.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찰나에, 지금 이게 찰나인데 현재라는 게. 현재라는 거 진짜 찰나입니다. 여러분이 현재라고 생각하는 거는 앞뒤 한 몇십 초일 수 있어요. 진짜 찰나를 말하면 그 한 찰나입니다. 그 한 찰나가 그냥 존재하잖아요. 한 찰나도 어때요? 과거, 미래를 전제한 찰나입니다. 어떤 과거를 갖고 있고 어떤 과거의 바탕을 두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 그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찰나 안에 영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이 전체 시간이 영원이라면 이 시간이 다 이 찰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공간이 요 한 티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화엄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화엄사상은 4차원 시공간을 전제하고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참나 그리고 이 4차원 시공간 안의 세계는 에고의 세계. 왜? 참나에서 참나가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 에고가 돼요. 참나가 시공 안에 보세요. 참나도 나라는 느낌인데 에고도 나라는 생각이에요. 에고는 나라는 느낌이라면 나라는 미세한 생각이에요. 나라는 생각이 참나로부터 탁 일어나는 순간 그 나는 남. 참나는 나밖에 없는데 에고는요 나하고 남을 나하고 타자를 구분하는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딱 일어난 순간 남을 전제해요. 남을 전제한 나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남이 한 덩어리로 또 한 덩어리 전체가
공동 운명체죠. 사실 한 덩어리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공간에다가 나를 넣어볼까요? 나를 넣으면 나, 윗사람, 아랫사람, 앞사람, 뒷사람, 내 좌우 동료들 딱 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이걸 전제한 나지 여러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관계 속에 있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에고라는 건 관계 속에 있어요. 한 생각이 딱 날 때 남을 전제한 나예요. 그냥 내가 없다고요. 우주엔. 그냥 나만 있으면 참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로만 존재하면 참나예요. 타자가 없는 나를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타자가 없는 나로 있으니 내가 남의 그럼 내 참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에고 입장에서는 내 참나라고 할 수 있지만 순수 참나 입장에서는 나와 남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어요. 참나에는 원래 나와 남이 없습니다. 타자를 전제하지 않은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세요. 우리는 에고가 참나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에고가 발생하는 순간 자 시간 속에 우리는 쌓여 있고 시간 속에 쌓여 있고 과거, 현재, 미래 공간 속에 끼어 있고 시간 속에 끼어 있고 에고는 나와 남이 찢어지니까 인간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간자 삼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4차원 시공간 안에서 여러분은 나와 남 사이에 끼어 있고 인간관계 속에 끼어 있고 공간 속에 끼어 있고 시간 속에 끼어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말하는 중에 시간은 흐르고 있고 우리는 공간을 전제해서 이렇게 다양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와 남이 찢어져 있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VR 속의 세계일 뿐이라는 거 꿈속의 세계라는 걸 아시는 게 참나 상태가 깨어나면 참나로 존재하시면 여러분 초월해서 보입니다. 4차원 시공간일 뿐이고 전체가 한 덩어리구나. 지금 나의 미래도 보세요. 이 입장에서는 오지 않은 미래지만 참나 차원에서 볼 때는 전체가 한 덩어리라니까요. 시공 없는 세계에서 볼 때는 시공이 다 한 덩어리. 꿈 깨고 나서 보면 꿈이 그냥 한 덩어리였죠. 한 덩어리 꿈이 뿐이었죠. 꿈속에서는 그렇게 무한해 보이던 시간과 공간도 깨고 나면 꿈일 뿐이죠. 꿈속에 들어가시면 다시 무한해질걸요? 어딘지 알 수 없는 동네에서, 그렇죠? 또 다양한 타자들과 막 지지고 복구하면서 꿈을 꾸다가 탁 깨고 보면 그냥 다 내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깨어있는 동안에도 여기서도 이걸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이 정도 해서 별게 아니고 법공이에요. 이거 해야 법공 얻어요. 참나가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힘이 51% 강해지면 지금 전체가 확 쪼그라들면서 여러분 보고 있는 세계가 한 덩어리일 뿐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때는. 이거 머리로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참나 상태에서 에고를 볼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4차원 시공간이라는 건 여러분 공간만 생각하면 시간 개념을 안 도입하면 저 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시간 개념까지 도입하면 그 차원 때까지 여러분 생각하면 과거, 현재, 미래도 한 덩어리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초발심을 얻어서 초발심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정정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부처가 되기로 올바르게 확정된 무리 부처가 되기로 확정된 무리에 지금 여러분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가 되시기로 여기서 확정돼버리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요 성불이 당연히 지금 성불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미래에서 성불이 참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공을 떠난 입장에서는 시공 안에 미래가 지금 성불이라는 것을 직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됐다는 여기 입장에서 확정됐다고 아는 거예요. 참나는 다 알기 때문에 참나 입장에서 성불 확정이라고 직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참나 안에 안주하시면 정정치가 된다는 불교 이론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확정됐다는 걸 알아요. 아니 미래를 다 계산해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참나 안에 들어앉았다고 곧장 또 내가 탈선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참나로부터 신호가 옵니다. 너는 부처 되기로 확정했다. 이게 확정됐다. 이게 숙이에요. 숙이. 숙이를 받아버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한테 숙이를 받아요. 너는 확정됐다. 부처가 되기로. 그 정정치를 얻으시면 미래 성불이 이미 탁 나와버립니다. 나는 성불한다. 자, 미래가 성불이면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도 변합니다. 현재가 변하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과거의 의미가 변해요. 이 과거가 성불하려고 처음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만약에 참선을 처음 한 날이 있다고 치죠. 여러 생 중에 처음 참선한 생이 있겠죠. 한번 앉아볼까 했던 그 생. 그때는 도저히 참선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인과로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보면, 자, 여기서 만약 내가 정정치, 초발심을 얻어서 정정치, 지금 이제 여기서는 제가 말하는 거 확실한 건 일지발심입니다만 일주발심도 얘기를 해요. 경전에서. 왜냐면 참나에만 들어앉아도 여러분 성불로 봐줍니다. 지금 경전은. 그러니까 그건 대신에 일지발심은 확실한 톨게이트 통과예요. 그래서 제가 일지발심은 톨게이트 통과, 일주는요 톨게이트 직전에 그 있죠. 하이패스 선 막 있는 거. 거기서 이제 톨게이트 통과는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멀진 않죠. 거기서 탈선하면 진짜 어리석은 거지만 가능은 하겠죠. 갑자기 딴 생각이 나서 뭐 갑자기 유턴을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하지만 보세요. 여기 처음 참선했다고 지금 성불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참선을 해왔어요. 고생고생 해왔어요. 근데 미래에 성불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참나에 딱 안착했어요. 정정치가 됐어요. 일주정정치건 일지정정치건 정정치가 됐어요. 그래서 미래의 성불이 확정됐어요. 그 순간 과거도 미래도 다 바뀝니다. 이 과거는 뭐가 돼요? 성불의 시작이 돼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성불의 시작이 되고 미래는 성불이 확정되고 한 찰나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한 찰나에 성불하신 거예요. 화엄경에서 한 찰나에 성불한다는 건 저 의미로 보셔야 돼요. 한 찰나에 성불했다. 이미 부처의 그 미래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일지보살이나 일주보살은 부처님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부처님 하는 성불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 막 이런 과한 얘기가 나와요. 석가모니께서 생전에 사셨던 모습을 일지보살, 일주보살은 다 보여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경전에. 정정치만 되면 다 보여줄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성불이 확정된 존재라는 의미로. 진짜 부처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불이 확정된 존재다. 그러니까 이 무량겁 동안 앞으로 성불의 모습 보여줄 것도 이미 한 찰나에 다 갖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 쓰신 분들은요. 에고의 세계를 완전히 굽어보면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에고의 눈으로 이해하려면 말이 안 돼요. 다. 어떻게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도와드리면 요 얘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당장 뭐 온 우주 일체 중생은 모르겠고 지구 인류랑 지구에 있는 지금 몇십억 있죠? 지구에? 한 50억 있나요? 60억인가요? 제가 너무 지구 인구, 인류에 무관심했네요. 몇 억 사는지도 모르고. 자, 한 5, 60억 있다고 치죠? 그 인류랑 나랑 좀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 있죠? 6단계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다. 실험해 보면 대충 그 비슷하게 나온대요. 요즘 페북이나 이런 데는 더 짧아진대요. 이제 한 3, 4단계 건너면 다 안대요. 재밌죠. 페북 가서 친구를 찾다 보면 또 있죠. 이 사람 내 친구인데 하다 보면 의외로 세상이 좁구나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지금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존재하려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한 10, 뭐 그냥 빨리 계산하게 100 할게요. 100명 정도 내가 내 삶에 영향 주는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 중에 또 한 명은 또 누군가 100명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다단계식으로 쭉 계산해보면 이거 한 5, 6단계 건너면 뭐 막 몇십억, 몇백억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단계는 여기서 퍼져나가는 거지만 지금 이건 영향을 받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고 이 친구가 이미 이 사람한테 영향받은 이 친구가 나한테 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주면 나는 이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따져보자고요. 이게 너무 큰 소리 같으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는 눈높이 교육 차원에서 자 이미 내 삶에는 다 영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저편에 있는 친구한테도 영향을 받을까요 제가? 받고 있어요 사실. 안드로메다가 있어서 우리 태양계랑 이미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 은하계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또 관계가 있고 거기를 전제한 우리 은하잖아요. 그걸 전제한 우리 태양계.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파악도 안 되는 존재들로부터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 전체가 사실은 그냥 한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에고는 납득해야 되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따져봐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불교 경전에 나온 걸로 근거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우리는 인드라망에 인드라 신의 무기 중에 인드라 그물망이 있는데 여기 구슬이 박혀 있어요. 그 그물망에. 근데 이 그물망이 이 구슬은 이 구슬을 비춥니다. 비춘 걸 또 비춰요. 비춘 걸 또 비춰요. 얘랑도 막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비춘 걸 얘한테 또 비추고 얘는 지금 이 짓을 다 계산하면 어떨까요? 끝도 없이 서로 지금 비추고 있죠. 그럼 내가 얘한테 비친 거를 얘가 또 얘한테 서로 이렇게 끝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전체가 한 덩어리로. 시간도 공간도 중생도 한 덩어리. 그 한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참나 차원에서 꿰뚫어보고 굽어보는 차원에서 화엄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화엄경이. 갑자기 뭔 소리를 하나 할 수 있지만 자, 미리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면 아까우니까 미리 저기 8페이지 각주를 보세요. 8페이지 각주에 있죠. 저기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중에 하나 속에 일체가 있으며 화엄일승 법궤도 의상대사께서 지으신 겁니다. 일체 하나 속에 일체가 있으며 일체 속에 하나가 있으니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니라. 지금 4차원 시공간을 꿰뚫어보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티끌 하나가 우주 전체를 전제하고 있으니까 티끌 하나 속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다. 그래서 티끌이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의 티끌이다. 한 미세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으니 일체의 티끌 속 또한 이와 같다. 모든 티끌마다 인드라망의 그 구슬처럼 한 구슬마다 온 우주를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야. 한 티끌마다 온 우주를 전제하고 있고 온 우주를 비추고 있다. 한 또한 한 찰나가 지금 공간 얘기하다 이제 시간 얘기로 갑니다. 한 찰나가 무량 세월이다. 그러니 9세, 10세가 서로 본래 하나로 만나나 과거, 현재, 미래가요 다 하나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으니 그 서로 섞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쪼개져 있으면서도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다. 그러니 그 다음 뭔 말이 나옵니까? 초발심 때가 정정치를 이룰 때가 정각, 성불할 때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시공을 하나로 회통한 거예요. 시공과 모든 일체 중생이 본래 하나이니 하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요? 지금 참나에 들어앉으면 성불을 이룬 거다. 무량 세월 더 닦아서 이루더라도 지금 이룬 거다. 지금 성불이 확정된 거다. 밑에 제 설명 보세요. 4차원 시공간은 본래 참나의 작용으로 한 덩어리일 뿐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무량한 세월도 찰나일 뿐이요. 일뿐이니 일지를 증득할 때 불지를 증득한다.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공간적으로 볼 때는 공간적으로는 일부 안에 전체가 있으니 일지의 육바라밀 안에 불지의 온전한 육바라밀이 들어있다. 자, 그러니까 일지보살이 지금 아직 원만하지 못한 육바라밀이 발출한다는 것만으로 이게 장차 이제 샘물 수준인데 바다를 본 거죠. 이 샘물이 바다가 되리라는 걸 본 거니까 이 일부 안에 전체를 본 거고 또 바다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리겠지만 세월이 본래 다 하나니까 이 찰나에 이미 성불했다 이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워낙 뻥들이 세신 분들이라 우리 이해하려면 이렇게까지 좀 연구를 해야 돼요. 납득을 해야 되니까 아, 이 소리구나. 그러니 일지의 초발심을 이룰 때 이미 정각을 이룬 것이고 일지보살은 절대계 측면에서는 본래 부처지만 현상계 측면에서도 이미 부처인 것이다. 이미 성불이 예정돼 있으니 이분은 시공이 하나란 측면에서 이미 이 양반은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얘기하자면 부처의 어린 시절입니다. 부처의 과거 모습.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참나 안에만 들어앉으시면 이미 성불이요. 이미 부처의 어린 모습입니다. 이런 논리를 확장해보면 자 이런 논리를 확장해보면 범부의 초발심 때 여러분이 처음 뭔가 참선에서 참나를 체험한다든가 처음 뭔가 발심했던 그 때가 사실은 뭐예요? 이게 지금 성불이 확정될 때가 이때니까 이 논리를 확장해 보면은 여러분 처음
뭐 초발심 경지는 아니더라도 정정치는 아니더라도 처음 에고의 마음으로 낸 발심이라도 그 발심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우린 사실 본부도 사실은 부처다. 부처의 정말 철없던 시절일 수도 있다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데 공부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내가 부처다고 말을 못하니까 정정치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참나의 안주에 계시면 여러분 과거는 이미 성불에 싹이 되고 미래는 성불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성불이 확증된 존재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 힘내시라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번 한 생에 십지까지는 못 가요. 솔직히 미리 말씀드린데 안 됩니다. 죄송한데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분은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십지거든요. 지금 참나 안에 들어앉아 계시기만 한다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공 복공까지만 깨닫고 아공 복공까지 깨닫고 이 선정과 반야를 주로 얻은 일주보살만 돼도 마찬가지고 일지까지 되면 더 확실한 성불의 확증을 갖고 사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좋죠. 이거 기독교랑 똑같아요. 기독교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주보살 정도가 기독교에서 칭의예요. 그런데 벌써 보세요. 사실 아직 죄 많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영원한 현존인 성령이 내 안에 박혀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일체를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는 정도까지밖에 못 얻어요. 칭의만 돼도. 왜 그러냐. 아직 성화를 못 닦았거든요. 성화는 양심을 따를 때 성화가 되기 때문에 아직 성화까지 못 갔어도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이미 의로워졌다라고 선포해 주죠.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쪽이랑. 칭의 때 이미 의로워졌다고 해주니까 지금 어때요? 공부를 안 해요. 이미 의로워졌대요.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불교도 똑같아요. 견성이 성불이다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견성만 하면 뭐가 돼요? 더 부처가 돼 있어요. 지금 종정스님이 예전에 쓴 글에도 있어요. 지금 부처님 경지시겠네요 하니까. 부처도 나보다 더 가진 않았다. 아시겠어요? 아니면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공까지만 깨달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시니까 부처님도 여기까지 알았지 더 알진 않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랑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되세요?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글이. 그러니까 도노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친구면 이미 의로워졌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성화를 닦아야 되고 기독교는 불교는 일지로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고 끝없이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무량 세월을. 이미 성불 선언하는 거는 화엄도리에서 성불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부처다라고. 하지만 이미 부처지만 계속 닦아가야 되는 부처인 거죠. 그렇죠? 기독교식으로도 그래요. 이미 천국이지만 완연한 천국은 오지 않았다. 이미 부처지만 완연한 부처는 되지 않았다. 이런 논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기독교랑 똑같은데 양쪽 다 그 논리들이 에고의 관점에서 해석되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미 부처다. 막 파티 열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처다. 아닙니다. 끝없이 닦아가되 이미 부처인 줄 알고 닦으시라. 그래서 기분 내시라고 드리는 말씀. 참나 안에 들어앉으시면 여러분이 이미 부처입니다.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